첫 번째 공격에서 종건이 선수도 괜찮았죠? 자, 실수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네. 성공을 하면서 10대 5. 코너를 돌아 나오면서 약간 짧아지는 각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간 공 살짝 맞고 나오는 득점이 만들어졌는데, 조건희 선수가 생각했던 각도보다는 조금 길었습니다. 자, 뱅크샷으로 시도를 합니다. 원뱅크 걸어치기. 이 뱅크샷을 해내네요. 10대 7. 이제 석점차. 조건희 선수가 아주 자신감 있는 선택을 하고 공격을 해줬는데, 원했던 두께가 맞으면서 정말 적절한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아주 과감한 뱅크샷을 성공했습니다. 돌리기. 좋은 기회가 왔어요. 네, 놓치지 않죠. 자, 이제 10대 8. 두점 차가 됐습니다. 구드롱 선수 혼자서 10득점을 3이닝 만에 만들어냈는데, 네. 조건희 선수도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으로 잘 쫓아가지고 있습니다. 겹치기로 긴 각도 형성을 시켰죠. 네, 이어지는데요. 네, 들어갑니다. 어느덧 10대고 이제 턱밑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4이닝 만에 두 팀의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네요. 조건희 선수 지금 뭐 팀리그 이번 시즌에 들어서는 상당히 좀 저조한 기록이거든요. 8승 11패로 참, 뭐, 승인보다는 패가 더 지금 많은데. 자, 오늘 첫 번째. K더블 방식 복식에서 너무나 좋은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 뒤돌리기까지 성공을 하면서